보기에는 차분하고 이렇게 큰 운동량이 없는 운동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알다 보면 전혀 또 그렇지 않은 운동이에요. 골프라는 운동이 한 방향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인대라든지 근육이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척추도 다 휘어져 있더라고요. 몸은 제가 2년 반 전에 허리 부상으로 완전히 제가 그 바닥, 이제 더 이상 지하로 갈수 없는 정말 이 맨바닥까지 왔을 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를 꼽자면 골프를 들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스포츠에도 부상 위험이 따르듯 골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이렇게 유명한 프로 골퍼들도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골프는 몸의 한 방향만 사용하는 편축 운동이고 몸통의 회전력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척추를 비롯한 몸의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예, 골프는 아무래도 연습장에서 자주 계속 치게 되면 관절이나 인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과사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골프를 칠때 자세가 부적합할 때, 그때는 이제 골반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어짐이 발생해가지고 안 좋은 자세로 골프를 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이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힘을 많이 주어서 이제 골프를 치게 되죠. 이때 근력이 약하거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에 비해서 손상이 되는 빈도수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골프 부상은 약한 근력, 부정확한 자세 혹은 무리한 연습과 라운딩 등으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골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골프를 칠때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곳은요, 바로 어깨인데요. 과도한 백스윙을 한다든지 아니면 팔로우를 자주 하면서 어깨 관절 자체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분들에서 가장 많이 손상이 받는 부분은 어깨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무릎은 무릎인데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윙을 할때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반월판, 그러니까 무릎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런 반월판 연골이 마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스윙을 하면서 체중 이동이 되면서 무릎에 많이 손상을 가게 되고요. 네, 골프 부상에 있어서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손목하고 팔꿈치입니다. 우리가 골프 엘보우라 그러는데요. 예전에 신지현 선수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목을 콕을 자주 하기 때문에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목이 아프고요. 그리고 손목을 자꾸 쓰게 되면요, 팔꿈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뒷땅을 치게 되면서 손목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전달되면 그게 바로 팔꿈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육학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골프 엘보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허리죠. 허리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드레스 자세 자체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자세보다는 허리에 2.2배 정도의 무게를 많이 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윙을 하는 순간에, 그죠? 임팩트 하는 순간에 허리에 걸리는 압력은 7배 이상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허리 쪽에 또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골프에 있어서의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골프 라운드를 나가면 매 순간 아쉬움의 연속입니다. 조금 더 멀리 보냈으면, 조금만 더 가깝게 붙였으면 하는 욕심에 무리한 동작으로 과다하게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골프 부상이 고개를 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안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골프 칠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트 타는 것을 많이 자제해야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많이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필드를 산책하듯이 많이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트를 타지 말고 웬만하면은 필드를 걸으면서 골프 치는 게 부상에 방지되는 하나의 또 좋은 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항상 허리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골프 칠때 보면 삐딱하게 골프채를 손으로 잡고서 삐딱하게 서 있는데요. 그렇게 있지 말고 항상 허리를 움직여주고 흔들어줘야지만 부상에서 방지가 되고요.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스윙을 하기 때문에 편축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쪽 방향으로서 스윙을 하지만 또 반대 방향으로 스윙을 해가지고 이 좌우 밸런스를 자꾸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또한 골프공을 집을 때 보통 허리만 숙여서 골프공을 집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허리에 무리가 가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공을 집을 때는 무릎을 굽혀서 공을 잡고서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윙 후에 근육이나 관절들이 많이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한 휴식이나 그리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통해서 긴장된 근육을 꼭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들 골프는 한번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골프를 위해서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클리 건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